우리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하다 뒤에 가서 딴 얘기 하는 것도 보면 좀 배신감. 갑자기 뭔가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. 주변 환경보다 제가 신앙생활 하거든요. 지금 그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. 그래서 갑자기 그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. 왜 이런 상황을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받아 못 드리겠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냐고 막 네,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잘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나를 이상하게 봐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내가 괜히 나 혼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구나 다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또 안 될 때는 그냥 그냥 혼자 있고 싶고 그냥 일체를 차단해버리고 일체 세상과 그냥 차단 거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았으니까 힘들 때는 네. 솔직히 누구한테 뭐 내가 힘들다고 말해서 해결되는 일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그냥 스스로 그냥 생각하다가 가끔씩 뭐 혼자 아프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기숙사에서 외롭게 지내면서 마음을 제 개인으로서 일어설 수 있는 힘, 안 그랬으면 심리적으로 무너져가지고. 그렇죠. 제가 이제 교장으로서 총괄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 제일 힘든 거는 자아 정체성인데 이게 남한 사회의 편견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시각하고 이게 융합이 돼가지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자기 잠재력을 갉아먹는 경우가 대부분. 아빠, 엄마처럼은 기억을 하시고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같이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걱정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교차 친구를 만나기 싫었어요.